이모도 인형이도 다 건강한데 어때서요? 가세요, 어머니. 오래가면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. 여행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. 아이고, 여행 한번 가려면 얼마나 복잡한데 그래. 이거 짐 꾸리는 것도 그렇고. 짐 제가 챙겨드릴게요, 어머니. 아니, 근데 얘네들이 정말 왜 그래? 뭐 나 여행 보내놓고 뭐 너희들 뭐 음모 꾸밀 거 있어? 어머니도 참, 가보시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. 걔네도 괜히 그냥 사람 마음을 흔들고 그러네. 아니, 난 뭐 카메라도 없고, 아유, 그냥 아니면 생각만 해도 얘, 얘 복잡하다, 얘. 아유,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. 뭐 카메라 사면 되고, 뭐가 복잡해요? 가세요, 어머니. 더 나이 드시면 더 힘들고 더 못 가신다고요. 자식이 있은 게 좋긴 좋네. 여행 돈 지가 된다고 어미 여행 가라고 야단이고. 자식이 그래서 있는 게 좋은갑서. 아니, 참말로 저 기준이 댁이 마음에 안 놓여서 안 가신다는 것이요? 낯가정 헐몸이 아닌 게 더 그러는 것 같아. 내가 본 게 입덧도 안 하고 건강한디 날마다 지키고 앉아서 무엇이려고. 그런 게 말이요. 아휴, 우리 애기는 언제 커서 나 여행도 보내주고 그럴란가 모르겠네. 아, 당신은 그런 거 바라고 자식 낳아? 아이고, 그냥 하는 말이제. 와, 브라보! 만세! 왜 그러세요, 할아버지? 내가 이 퀴즈 낱말을 완벽하게 해놨다, 완벽하게. 역시 난 아직도 어휘 능력이 풍부해. 에이,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직 모르잖아요. 발표를 봐야죠. 아니야, 다 맞았어. 보면 알아. 단어가 딱딱 들어맞아. 여기 저 새로 두 번째가 좀 헷갈렸는데 찾아냈다고. 중천금. 인자, 기분이다. 내 한턱 쏜다.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심했는데 끝내 해냈어. 한턱이야, 할아버지? 진짜요? 아, 정말이고 말고. 통닭 피자. 뭘 먹을 거야? 정말이지, 할아버지? 사장은 아,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면서 한턱부터 내시면 안 되죠. 그렇다고 상금을 타는 것도 아닌데. 아, 상금 필요 없습니다. 이건 내 기분입니다. 인자, 어서 시켜. 아유, 사장은. 아니, 고모님 왜 그러십니까? 이거 제 기분이라는데.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. 틀렸는지도 모르는데요. 나중에 발표를 보십시오. 이건 완벽한 정답입니다. 아, 그럼 나중에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통닭이든 피자든 시키면 되잖아요. 어떻게 해, 할아버지? 코리아 고! 에? 시키라고, 두 마리. 네. 사장은 보고 있으면요. 철없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 아세요? 철없는 애들이랑 똑같으세요. 아니, 혼자서 정답이라고 통닭부터 사시면 어떡해요? 요즘 통닭값이 얼만데?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칭찬해 주셔서.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.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. 전 칭찬한 말이 아니었는데요. 할아버지. 시켜. 봐라. 말은 저렇게 하셔도 이따 드실 때 잘 드실 테니까. 아이고, 천진난만 하신 것도 아니고. 꼭 바가지 긁는 마누라 같단 말이야. 너무 오래전이라 잊어버리긴 했지만. 맛있게 해주세요. 네. 누구세요? 통닭 배달요. 아버님, 낱말 맞추기 재밌으세요? 아, 재밌어. 새로운 발견이야. 진작 왜 그걸 생각 못했는지 몰라. 근데 이 통닭 사시는 건 정답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. 내 말이 틀렸는지도 모르면서 간 다음에 껐다고 사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제 기분입니다. 하루 종일 고심고심하다가 밤늦게 그 낱말을 풀었을 때 그 짜릿한 기분. 그 기분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통닭 두 마리값 충분합니다. 난 좋아요, 할아버지. 많이 먹어라. 부모님도 많이 드십시오. 네, 잘 먹고 있습니다. 인경아, 내가 뭘 했냐? 왜요? 잘 먹으면서 잔소리한다 그러셨어요? 아이고, 아닙니다.
오빠는 억울하겠다. 통닭도 못 먹고. 깻통이다. 오늘 밤 근무 아니냐? 아니에요. 오빠 요즘 수상해요. 어째서? 맨날 오밤중에 들어오잖아요. 아, 그럼 수상한 거야?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화기를 꺼놓고 일을 하고 있단 얘기지. 인철아. 웬 꽃다발? 어? 어, 저 오다가 내가 너무 예뻐서 샀어. 근데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아, 미안하다. 누나 손으로 꽃을 사게 해서. 어? 아니야. 괜찮아. 다음부터 누나가 사지 마. 나한테 말해. 내가 사줄게. 야,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. 피곤하겠다. 들어가라. 저 근데 왜 기다린 거야? 얼굴 보고 가야지. 간다. 어린이날 행사 때 소품들이 굉장히 밋밋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거 바꿨으면 했는데. 거기다 캐릭터를 한번 넣어. 이성미 씨 계십니까? 예, 전데요. 꽃 배달입니다. 저한테요? 우와, 아침부터 꽃이 배달되다니. 누가 보내준 거예요? 나도 모르지. 소영씨는 이런 거 받아봤어? 당연하죠. 한 3배 정도 되는 거. 많이 이 세상에 있는 꽃을 다 보내고 싶은 인철. 근데 그래요? 밝힐 순 없어. 응. 귀여운가. 통증이 심한 건 아니었죠? 네, 가벼운. 아직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. 3개월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?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보이면 오시고요. 알겠습니다.